와, 이거 보세요, 삼겹살. 죽이죠? 아, 죽은 뭐 죽이야, 삼겹살이지. 자, 이거 내가 한 쌈 했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먹기 전에, 아, 이거 누구 거? 자기 거? 내 거? 자, 먹어보겠습니다. 와. 제가 삼겹살 먹기 좋은 곳 네, 골라서 나왔어요. 자, 그 뒤에가 이제 우리 통나무집인데 바로 뒤에 보면은 이렇게 개울물이 돌돌돌 흐릅니다. 멋있죠? 물소리도 정겹고 한데 여기서 이제 우리 가족들이 체험 오셔갖고 이렇게 삼겹살 드시는 거야. 자, 우리 맛있겠죠? 김치에 이제 꼬마들도 신났고. 자, 이쪽에는 이제 뭐야 이거 개구리 참외. 우와, 정말 맛있겠어. 팔딱팔딱 뛰겠어, 개구리처럼. 자, 제가 아까 텃밭 따온 거예요, 토마토랑. 이렇게 좀 더 보여드릴까요, 경관을? 자, 여기가 이제 저 위에가 쌍국 계곡이에요. 계곡에서 내려오는 물이고, 이렇게 물이 흐르는데, 지금은 사람들이 많이 떠났죠. 좀 한가한데, 제가 이런 데서 이렇게 삼겹살을 구워 먹으면 어떨까 한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도를 했는데, 자, 저기 이제 목진 아저씨도 계시고, 이렇게 저녁 누우리시는데, 저기 이제 파라솔, 멋있죠? 저 물속에다 파라솔 놓고 누는 거예요. 먹고. 이런 곳입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여기가 바로 외상유원지입니다. 외상유원지. 여러분들이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외상유원지가 뜰 텐데, 여기가 이렇게 유명한 것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전국 10대 물놀이 안전처로 선정됐고, 그 다음에 다른 유원지 가면은 취사가 안 됩니다. 근데 유일하게 여기 외상 유원지는 취사가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뭐 무분별하게 이렇게 먹으면 우선 지금 삼가해야 되겠지만은 허락되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는 거예요. 저 다리 건너에도 많이 오는데 지난 장마로 인해서 저쪽 파여서 차가 못 가고 있어요.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이 더운 날 피서를 한다면 이것처럼 더 좋을 게 어디 있겠습니까? 해마다 피서 처리되면 어디로 갈까? 올해는 어디로 가지? 작년에 거기 가서 바가지만 쓰고 왔어. 막 이제 가자 말자 막 쌈질을 하고. 아, 제 얘기예요. 제가 그랬으니까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이렇게 꼬마들하고 와서 삼겹살 먹으면은 애들도 무지하게 좋아하고, 애들보다 어른이 더 좋아해요. 그러면서 안녕, 아이고 예뻐. 봐봐, 이렇게 애들도 이렇게 도와주네. 이런 데서 저녁 나절을 이렇게 보낸다면은 자 그지 없겠죠. 뭐 시인이요? 시인이 따로 있나요? 제가 이제 돌에 걸터 앉았는데 물소리만 들어도 시원하시죠? 제가 얼마 전에
강촌 체험한다고 이렇게 영상을 찍었는데 별로 호응을 못 얻고 딱 한 팀 이렇게 신청을 하셨어요. 그런데 많이 와도 걱정이고 이렇게 한 팀 오셔갖고 이런 환경 속에서 삼겹살 자녀들이랑 구워 먹고 물소리 들으면서 시름을 달랜다면 코로나도 물러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기가 어디냐고요? 웨쌍유원입니다. 웨쌍유원지. 기억하세요. 저는 오늘도 자랑질 했네요.